우리가 논문을 작성하다 보면 이렇게 그림을 지칭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게 되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figure 2 shows 뭐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 그림을 이렇게 지칭하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아무 문제가 없죠. 이건 괜찮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figure 2 a and 2 b 이렇게 할 때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2A, 2B는 이제 그림이, 물론 figure 2 내에 있는 A와 B지만, 그림이 두 개죠. 두 개이기 때문에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이거는 figures 2A and 2B.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그리고 비슷한 맥락에서 이렇게 쓰는 사람들도 있어요. figure S10-11. 이게 무슨 뜻이냐면 S10과 S10-11이란 뜻이겠죠. S10부터 S11. 이 경우는 S10이랑 S11이랑 바로 붙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써야 되겠죠. Figures S10 and S11 이렇게 써야 되겠죠. 만약에 S11이 아니라 S13이다. 여러 개의 figure, 그러니까 10, 11, 12, 13, 10 이렇게 네 개를 지칭한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쓰면 안 되고 그럴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Figures S10 to S13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아니면 다 풀어서 figures S10, S11, S12, and S13.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여튼 중요한 거는 여러 개가 되면 S를 다 붙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자, 마찬가지로 여기.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도 잘못됐죠? figures 3, 가로 열고 A-C인데 이것도 원래 의도하는 바는 3A부터 3C까지를 나타내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렇게 쓰면 안 되고 figures 3A, 2, 3C 이렇게 써야 되겠죠. 혹은 다 풀어서 세 개밖에 안 되니까 ABC 세 개밖에 안 되니까 풀어서 쓸 수도 있겠죠. Figures 3A, 3B, and 3C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그리고 전원에 따라서 이렇게 figure라고 풀어서 쓰지만 그냥 figure.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전원에 따라서 이거 OK입니다. 어떤 전원에서 무조건 이렇게 써야 될 수도 있어요. figure. figures 대신에 figure 대신에 그러면 마찬가지 맥락으로 만약에 이렇게 그림이 두 개다. 그러면 또 이렇게 쓰는 학생들이 있는데 이렇게 쓰면 안 되겠죠. 이거는 어떻게 써야 될까요? 피규어가 두 개니까 어떻게 써야 되죠? figure S.2A and 2B 이렇게 써야 되겠죠. 만약에 이게 2B까지가 아니라 2A에서 2D까지다. 그러면 어떻게 써야 되죠? figure S.2A to 2D 이렇게 쓰면 되겠죠. 혹은 풀어서 figure .2A, 2B, 2C, and 2D 이렇게 쓰면 되겠죠. 여하튼 이게 중요한 거는 그림이 하나가 아닐 때는 여기 S를 붙인다. 약자로 쓸 때도 이렇게 S를 붙인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외로 이렇게 간단한 건데도 이거를 모르는 학생들이 꽤 있어요. 생각해보면 저도 논문 쓰다가 자연스럽게 숙달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그냥 모르고 쓰다 보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도 적고 이렇게도 적고 뭐 이렇게도 적고 뭐 칸마를 써서 그냥 이렇게도 적어버리고 여러 옵션들이 나오는데 오늘 여기 나온 내용들 이거 기본이니까 이거를 잘 숙지를 해서 여기에 실수하지 않도록 아주 사소한 거지만 이런 사소한 것부터 제대로 하나씩 확실하게 해 나가야 나중에 나머지 다른 부분들에 더 잘 신경을 쓸 수 있다는 거죠.